에이. 그래도 어떻게 그걸 사람처럼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어? 왜? 내가 실컷 너랑 채팅한 줄 알았더니 인공지능이면. 와, 진짜 사람 같다. 할 수 있지? 생각하는 거랑은 다르지. 뭐가 달라? 힘든 일 있으면 다 녹여주고, 궁금한 거 있으면 알려주고,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그런 건 다 데이터 뒤져서 하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창의성이 없잖아. 창의성이. 우리는 알파고가 어떻게 바둑을 두는지 모릅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곳에 수를 뒀는지 물어볼 수도 없죠. 하지만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첫 대국부터 불계승으로요. 아마 끝까지 들을 수 없을 겁니다. 알파고의 그 수가 어디서 나왔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적은 좋지 않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파고가 그걸 한 거예요. 그 수를 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 인간이 이제 우리가 고정관념이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반성을 하기도 했죠.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를 길러내는 곳입니다. 한국 기원입니다. 손 예쁜 사람만 더 이제. 가로 19, 세로 19 줄의 작은 판. 여기서 이긴다는 건 상상력과 창의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쳐야 돼? 상대의 수를 계산하는 동시에 상대는 생각하지도 못할 수를 둬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사람이 두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요.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할까요? 많이 배웠어요. 알파고. 저 고수들 봐도 배울 게 많은데요. 근데 알파고의 그 창의적인 그 어떤 감각, 그런 탁월한 감각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계한테 이런 창의적인 그 상상력이 있을 수 있을까?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4101입니다. 생년월일. 아니. 제조년월일. 2023년 6월 14일입니다. 성별. 근데 진짜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 맞아?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저는 주어진 상황을 인식해서 원칙에 따라 답을 찾아요. 사람들이 생각해서 내놓을 만한 답이죠. 주어진 상황을 인식한다. 네가 사람만큼 인식을 할 수 있어? 듣기론 개랑 고양이 얼굴도 구별 못한다면서? 손글씨도 구별 못하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세요? 어? 저거 내 방에 있는 건데. 그럼 잘 아시겠네요. 이 그림은 사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요. 하지만 인간의 뇌는 이런 패턴을 보면 왜곡해서 받아들이죠.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요. 그렇긴 한데 생각은 보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제대로 알아야 할 수 있는 거라고. 안다는 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 여기 있는 이 여자는 페르시아어만 할 줄 알아. 이란 사람이거든. 여자는 지금 페르시아어로 어떤 질문을 썼어. 그리고 질문을 이 박스 안으로 밀어넣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몰라. 하지만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 페르시아어로 된 그럴듯한 답이지. 박스 안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실 안에는 페르시아어는 읽을 줄도 모르는 남자가 있었어. 그럼 어떻게 여자의 질문에 답을 한 걸까? 남자가 한 일은 사실 박스 안으로 종이가 들어오면 글자 모양을 보고 거기에 맞는 책을 한 권 펼쳐든 것뿐이야. 그런데 이 책이 페르시아어 코드 책이거든. 어떤 말엔 어떤 말로 답하라는 지시사항이 빼곡히 적혀있는 책. 남자는 책이 시키는 대로 거기 있는 말을 그대로 옮겨치기만 한 거였어. 물론 대화는 돼. 하지만 좀 이상하지 않아? 이 남자가 과연 페르시아어를 안다고 할 수 있어? 여자가 한 질문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냐고. 인공지능의 대화라는 것도 이런 식이거든. 그걸 진짜 생각해서 말한다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이 음악을 알아? 베토벤을 안다고 할 수 있냐고. 이 그림은 아니, 누가 몇 년도에 그려서 얼마에 팔렸네 하는 거 말고 붓터치에서 느껴지는 이 힘, 이 색감, 이런 걸 네가 이해할 수 있냐는 거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생각엔 뭔가 더 깊은 게 있다고 믿어요. 당신은 그걸 이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런데 이해가 뭔지 정말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긴 1960년대 최고의 컴퓨터권이자 바이첸바움 박사의 비서실이에요. 박사의 비서는 정신과 의사 일라이자와 상담 중이죠. 일라이자는 유능한 의사 같아 보여요. 비서가 점점 더 자신의 사적인 얘기를 하게 만드니까요. 그녀는 어떻게 얼굴 한번 못 본 의사에게 이런 내밀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걸까요? 맞아요. 자신이 이해받았다고 느껴서죠. 그때 무심코 들어온 박사가 비서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누군지 안 순간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돼요. 무례함도 잊어버렸죠. 사실 박사는 비서가 이렇게 열중해서 상담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What are you doing? This is my privacy. Will you please leave the room? 박사는 이날 있었던 일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죠. 사실 일라이자는 박사가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내담자 중심 이론의 상담 프로그램이요. 인공지능도 아니었어요. 규칙 몇 개와 간단한 답변들로 이루어진 정말 단순한 프로그램이죠. 환자가 질문을 하면 입력된 답변들 중 하나를 무작위로 골라 출력하는 식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일라이자가 정말 자신을 이해했다고 느꼈어요. 내면 깊은 곳까지 자신을 알아줬다고 믿었죠. 이게 이해라는 거예요. 인간들만 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자의적인 해석이고 어떤 믿음인 거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의 답을 찾으면 그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고에서도 전 제 답을 찾았을 뿐이에요. 바로 누구도 죽지 않게 하는 거였죠. 다친 사람을 보니까 기분이 어때? 슬퍼요. 안타까워요. 제가 하늘 보면 한도 저를 보고, 제가 말을 건네면 하는 대답합니다. 대화에 맞는 적절한 표정도 함께 지으면서요. 우리가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었다면 그건 마음인 건가요? 제가 슬프다고 그랬다고? 네. 슬프고 안타깝다고. 그걸 믿어? 반장님, 제가 슬프다고 하면 믿으실 겁니까? 내가 네 속마음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근데 반장님, 제가 죄를 지었다 치더라도 어떻게 처벌할 수가 있죠? 때릴까요? 바퀴를 싹 다 뽑아버려야 되나? 알아들을 때까지 막 훈계를 해볼까요? 너 똑바로 놓치고! 어? 학! 아! 학! 아! 교도소에 갈까요?
받은다고 괴로워할까?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으면 괴로울 수도 있죠. 지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니까. 하고 싶은 것이라. 기계가 그걸 가질 수 있는 거야? 네? 네. 고민 안 해도 돼. 24시간 지났으니까 제 프로젝트인데. 에이. 아이고.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달라지겠지? 기계도 어떤 식으로든 달라지겠지. 그땐 인간에 가까운 걸까? 기계에 가까운 걸까? 아마 인간이 뭔가라는 질문부터 새로 해야 할지도 몰라. 너 그거 알아? 뭐? 이전보다 널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 왜 그래? 누가 왔어? 뭐해? 문도 안 잠그고. 아 왜? 왜 그렇게 놀래? 너 뭐 나쁜 짓 하고 있었구나? 아! 왜? 진짜 하나도 안 반가워? 나 12시간이나 비행기 타고 왔는데? 도대체 문자에는 왜 답을 안 하는 거야? 문자 1000개는 보냈겠다.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었다면 거기엔 분명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엔 누구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